나들이하기 딱 좋은 봄날 세종대왕 백리길 따라 여정을 함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역사적인 곳이 있는지 잘 몰랐는데 알게 돼서 되게 좋았고 미세먼지도 없는 날에 나와서 맑은 공기 마시게 되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 옛날 임금님이 드셨다는 도시락을 나누며 추억의 소풍길을 동행한 이들의 즐거운 하루를 따라가 봅니다. 옛 청주 연초 제조창의 담뱃잎 보관창고였던 동부창고. 오늘날 청주시민의 문화놀이터로 통하는 이곳에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올해 그 3.1운동 100주년이잖아요. 그거랑 좀 발맞춰서 그 역사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알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마련하였습니다. 길을 나서기 전 간식을 나누며 서로들 얼굴을 익히는데요. 가족끼리 또는 친구끼리 참가자들의 구성도 다양합니다. 날씨도 좋고 세종대왕 백리길이 뭔지 궁금하기도 하고 해서 친구와 함께 참여하게 되었어요. 가족들하고 같이 봄나들이도 하고 또 충북의 역사나 유허지도 가보면서 즐거운 시간 보내려고 왔습니다. 그동안 봄, 가을로 나눠 세종대왕 백리길 여행 프로그램을 진행해왔다는데요. 이번엔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하는 취지에서 여행 계획을 세웠다고 합니다. 제일 먼저 도착한 곳은 의암 손병희 선생 유허지. 손병희 선생은 3.1 독립운동 민족대표 중 한 분인데요. 기계가 느껴지는 동상과 영정이 모셔져 있는 사당, 그리고 소박한 생가엔 독립운동가의 소중한 발자취가 담겨 있습니다. 이곳에서 아이들과 교육적 의미로 한번 다녀가시는 정도로 끝내는 것이 아닌 이곳에 담겨있는 역사적 숨결, 민족의식, 그리고 이곳에 피와 땀 흘린 많은 분들의 노력들을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손병희 선생이 쓰시던 유품들을 비롯해 청주의 독립운동사를 공부할 수 있는 의암 기념관인데요. 역사책에서나 볼 수 있는 인물 손병희 선생과 한 뼘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공간입니다. 1979년까지 그래 우리 원래 가난해 돈 안 받을게 그런데 이건 알아야지 우리 할아버지 독립운동 했어. 시대의 아픔을 온몸으로 겪어낸 독립운동가 손병희. 문득 아이들의 눈에 비친 선생의 모습이 궁금해집니다. 자기 후손들이 대한민국이란 독립된 나라에서 살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친 게 대단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를 위해 힘쓰셨던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존경스러워요? 네, 아주 존경스럽습니다. 역사 속 인물을 만난 뒤 이번엔 역사 속 음식을 만날 차례. 큰 박수로 오늘 맛있는 해설 역사 속 전통 음식 문화를 연구하는 전문가가 잠시 이 여정을 함께하는데요. 오늘 도시락에 담겨진 음식은요. 바로 600년 전에 조리서 바로 세종대왕 때 만들어진 산가요록이라는 조리서에 나와 있는 음식을 가지고 저희가 도시락 구성을 한번 해봤습니다. 세종대왕 백리길에서 만난 이름하여 행궁 도시락이라 할 수 있는데요. 세종대왕이 초정 행궁에 머물 때 검소한 생활을 했다고 전해지는 만큼 당시의 음식 역시 깔끔하고 소박합니다. 소풍에선 무얼 먹어도 맛있는 판에 역사 속 전통 음식이라니 그 맛과 의미가 배가 되지 않겠어요? 맛있습니다. 설명을 이렇게 듣고 이렇게 음식을 먹으니까 음식이 훨씬 더 맛있고 되게 그 음식의 뜻을 생각하면서 먹게 되니까 너무 좋았어요. 보물 찾기 하는데요. 저 문 있는 데서부터 하나씩 다 찾아봅시다. 출발! 약방의 감초처럼 소풍하면 보험을 찾기죠. 네. 찾아야겠어. 오늘 꼭 찾아봐. 꼭 찾으시고요. 네, 꼭 찾아야겠어요. 여기 없을 것 같은데요? 혹시 알아요? 찾고야 말겠어요. 어디 수머니? 나와라 나와. 야 저기 있어. 어디? 거짓말이야. 아 뭐야?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어느새 동심으로 돌아가 보물 찾기에 몰두하는데요. 너무 작게 말아놨는지 잘 보이지가 않네. 잘 안 보이세요? 네, 진짜 안 보여요. 우와, 찾았다!
찾았어요? 네. 모두에게 행운이 돌아가진 않나 봅니다. 그래도 여기 행운의 소녀가 있습니다. 그래도 몇 장 찾았어요? 두 장이요. 두 장 찾으니까 기분이 어때요? 좋아요. 나이 들어서 그런가 잘 안 보이네요. 근데 애들이 더 잘 찾는 것 같아요. 네. 저희 딸은 찾았습니다. 보물 찾기로 즐거운 한때를 보낸 후 세종대왕 백리길 여정이 다시 이어지는데요. 수백 개의 항아리가 장관을 이루는 이곳은 식품영인이 운영하는 농가 맛집이라는군요. 항아리 하나하나마다 집주인의 정성이 보이는 듯합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장독대가 이제 많이 있는데 이곳에 이제 많은 분들이 오셔서 사진도 찍을 수가 있고 또 여기 그 사장님이 또 명인이시거든요. 그분이 또 장 만드는 것들도 때로 이렇게 보여드리기도 하고 설명도 해드리고 아주 친절하게 해주셔요. 자연이 빚어준 수백 개의 항아리들. 드라마 촬영 장소로도 손색이 없는데요. 이런 장관을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참가자들. 역시 남는 건 사진뿐이죠. 자, 이제부터는 본격적인 도보 여행이 이어집니다. 햇살도 좋고 봄바람을 가르며 조금 천천히 걸어봅니다. 2000m는 가는 거 좀 힘들긴 하지만 이제야 제발 온 것 같은데요. 세종대왕 백리길 여정은 심심할 틈이 없습니다. 지칠만 하면 나타나는 봄꽃의 향연 덕분에 걷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아까 위암 순병이 요아지에서는 목련이 떨어졌어요. 아, 네, 맞아요. 여기는 하나도 안 떨어졌어요. 봄날의 운치를 마음껏 누리며 여유 있게 벚꽃길을 걸어보는데요. 치유의 길로도 통하는 세종대왕 백리길의 의미를 고스란히 느낄 수 있습니다. 힘들지 않으세요? 되게 힘들었는데 그래도 벚꽃 풍경이 너무 예뻐가지고 힘든 게 좀 없어지는 것 같아요. 자연을 만끽하면서 걷다 보니 참가자들의 발길이 닿는 곳은 아름다운 풍경을 품고 있는 저곡리. 마을 안 독특한 건물이 눈에 들어옵니다. 이쪽이 옛날에는 폐정미소였거든요. 실제로 사용하던 정미소였는데 이 공간이 마을 중심에 있어서 어떻게 살릴지 좀 보다가 결국에는 이곳을 카페로 좀 운영하기로 결정이 됐고 마을 주민들의 복합 문화 공간으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오래된 정미소의 변신을 볼 수 있는 카페 내부. 방앗간의 아날로그 풍경을 그대로 살렸다는데요. 선조들이 쓰던 용품부터 마을 사람들이 얼마 전까지 사용하던 소품들까지 볼수록 정겹고 호기심이 넘쳐납니다. 이런 게 아직도 있어. 여기에 쌀. 이거 뭐야? 그 껍데기 넣는 쌀이로 뭐 만드는 거 이런 거 보면서 와 이런 게 아직도 이렇게 남아 있는 곳이 있구나. 이런 전통이 아직도 있다는 게 참 신기하고 너무 재미있어요. 정미소라는 뜻을 하나도 몰랐는데 정미소 카페에 와서 이런 것도 보고 되게 신기했어요. 정미소 카페를 나와 다 같이 돌자 동네 한 바퀴 시간. 꾸미지 않은 저곡리 사람들의 삶과 한적하지만 지난날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마을 탐방은 그래서 더 흥미롭습니다. 어땠어요? 좋았어요. 역사적인 의미도 너무 잘 알게 되어서 너무 좋고 그런 역사적인 곳이 청주에 잘 많이 알려져서 많은 사람들이 많이 좀 보러 다니고 좀 유명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참 좋았습니다. 사라져가는 역사와 마주하고 시골의 정취를 만끽하며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해서 더 뜻깊은 하루. 숲길, 들길, 물길의 이야기를 만나볼 수 있는 세종대왕 백리길을 봄의 한복판에서 함께 걸어보시는 건 어떨까요?